아침 일찍부터 줄 선 사람들. 아, 여기 줄 안 서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신선한 로컬 채소부터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알아주는 딸기 축제로 오세요. 주말 이른 아침, 대학 교정이 부산스럽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딸기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각종 재배한 농산물부터 다양한 제품 셀러분까지 아주 바쁜데요. 곰치, 신선초, 뭐 수, 그다음에 오가피, 순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요.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들 홍보하고 또 알리려고 시식도 기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갖고 나왔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라동의 대표 명물, 알아주는 딸기인데요. 딸기 하나로 오래도록 함께 해왔습니다. 1회차 선배님들께서 이 아라동과 딸기를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그때 영농조합이 없었는데 알아주는 딸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18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제로 해서 더 크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딸기 판매와 지금 직접 생산물들인 농부장터 같이 해가지고 뭐 다양한 애들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일일이 농가를 돌면서 싱싱한 딸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아라동 노지 딸기는 햇볕과 바람을 맞고 자라 딸기 중에서도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이제 매해 갈수록 이제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특별한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노지 딸기. 점점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사 짓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 고운 색감과 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요? 나이가 할머니들이 많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옛날 분들은 드셔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유격 훈련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포복, 무릎 꿇고 따거든요. 그러니까 고랑이 웬만하면 돌을 치워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거. 무릎. 이렇게 따거든, 이렇게. 무릎이 다 아파가지고 못 따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짓고 수확한 딸기. 물량은 적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는데요. 아라동 딸기, 유명세가 톡톡합니다. 노지 딸기가 맛있잖아요, 아라동. 근데 또 1등급 살려고, 상품 살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와요. 뜨거운 햇볕에 기다리는 이들이 미안해 청년회에서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했는데요. 아라동 연어촌에서 직접 만든 주물럭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주물럭 드시면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라동 딸기로 만든 주물럭.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딸기 손으로 주물주물 해갖고 한 건데 되게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 판매가 시작될 모양인데요. 번호표 없으면 그냥 통과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오시면 되시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기와의 만남. 오래 기다린 만큼 반갑다, 딸기야. 물량이 모자라 허탕치고 돌아선 사람들도 부지기수. 그만큼 귀한 딸기인 거죠. 하우스 딸기하고 틀리게 여기는 노지 딸기를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일광해서 했기 때문에 맛있어요. 당도가 틀려요, 하우스 딸기랑은. 예. 또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하우스 딸기에 비해서.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일조량이 좋지 않아서 딸기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딸기 축제에 오면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농부들이 직접 생산해 믿을 수 있고 가성비 좋은 농산물이 한가득입니다. 우리는 농장 직송이라서 저기 딴 데보다 싸요. 예, 물건이 싸요. 어느 정도 싸요?
딴 데는 이거 마트는 이런 거 4개 놔요. 우리는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숫자에 따라 틀려요. 키로수에 따라 틀려요. 네. 일반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없는 약초와 귀한 농산물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포장 없이 자연의 얼굴 그대로 소박하고 정겹습니다. 직접 맛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얹어주는 덤은 필수죠. 되게 향긋하다. 너무 맛있어. 난 추리를 너무 좋아하거든. 네, 너무 싱싱하고요. 네, 제가 쌉쌀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네. 이런 곳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신선도도 좋고 믿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소박한 제주의 농산물들. 제주의 농부들이 자연의 힘으로 정성껏 키워내고 그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 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제주 농촌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소비자와 농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일단 제주 농산물이라든가 또 과일의 우수성을 소비자한테도 알리고 또 제주의 도민들도 와서 축제 겸 또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미래 농산물 소비자인 우리 아이들. 직접 딸기와 친해지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는데요. 우유 딸기만 있으면 되는 바로 딸기 주물럭 체험입니다. 독특한 촉감 놀이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중독성 높은 체험입니다. 차가우고 얼얼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우유와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의 만남.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이들도 무척 잘 먹는데요. 차갑고 맛있어요. 딸기는 플러시 같고 딸기 우유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거 말고도 어린이 체험들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애들은 진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이렇게 딸기 주물럭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니까 좀 더 다 색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아주는 딸기.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점점 재배가 줄어든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주에서 손꼽히는 알아주는 딸기. 오래도록 함께하면 좋겠네요. 알아주는 딸기,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